하남시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대해 지역 정가의 반발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은 중앙 당사를 찾아가 집회를 여는 건 물론 삭발에 또 탈당 예고까지 해가며 거듭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인근입니다. 하남시 선거구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명의 예비 후보들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발표된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과에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략공천 철회하고 공정경선 보장하라! 24년간 하남을 지켜왔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각과 우리 철새들이 날아들고 이게 말인지 똥인지! 추미애 김용만의 전략공천이 발표됐던 지난 1일 반대 기자회견부터 지난 5일에는 민주당 사업 집회 등을 이어가며 경선기회 보장을 거듭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또 삭발식 이후에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남시 지역구에 최종윤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지역구 쇼핑하듯 내려온 추미애 전 장관이 우리 하남시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략공천 두 곳을 다 실시한 것은 하남 시민과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편 예비 후보들 중 일부는 중앙당이 끝내 전략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뜻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탈당할 것이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